자, 오늘 이제 현장 강의 같이 좀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소설하고 고전소설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개는 현장에서 하는 걸로 촬영을 할게요. 오늘도 아마 세 개 촬영이 될 건데 제가 지금 저녁이 돼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는 분 이해해 주시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호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목소리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 봄봄인데 여러분 그 제목이 봄봄인데 예, 봄봄. 지금 봄이죠. 예. 제목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봄봄. 여러분 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봄이 되면 놀러 가고 싶어요. 그죠? 막 이렇게 겨울 지나면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봄봄이 반복됐다고 하는 것은 계속 봄의 사건의 반복을 얘기해. 사건의 반복. 누구와 누구? 어? 나와 장인과의 갈등. 봄만 되면 이제 봄이 되면 야 내년 봄에 결혼시켜줄게, 내년 봄에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3년 6개월 동안 계속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의 반복. 또 하나의 봄은 뭐냐면 봄은 아까 말했죠? 계절로서 봄은 그죠? 계절. 계절에서 봄이니까 뭐야? 우리가 봄처녀 바람 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뭐 만물이 약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녀의 성춘 남녀의 뭐 사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봄봄이라고 했다 얘기죠. 여러분 이 김유정이죠. 작가 김유정. 여자 이름 같죠? 남자입니다. 자, 김유정은 해학적 토속적이에요. 토속적. 토속적이 뭐예요? 우리 토속 음식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사투리를 많이 쓰죠. 그리고 굉장히 리얼리티가 강합니다. 여러분 김유정의 작품은 이거 말고 또 뭐였죠? 공백꽃. 닭 잡는 얘기죠?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일제시대의 작가군 중에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항문화, 또 하나는 뭐냐면 친일문화. 친일문화 우리 교과서에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계통. 그래서 김유정은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 정서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정서 이야기함으로써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일 수 있죠. 자, 그럼 줄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항상 소설은 인물을 보라 했죠. 자, 봉필은 장인어른입니다. 여기 인물이 나가나 대단히 어리석어. 나가 나오고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이 누구냐? 예, 장인어른 봉필입니다. 이름 봉필. 예, 장인.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나와 대립하는 관계. 그리고 나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점순이. 딸이죠. 딸. 그래서 옛날에는 대일상이. 그러니까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장인, 이 봉필이라고 하는 이 장인이 마름, 여기서 마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름. 땅 주인은 아니에요. 땅 주인은 아니고 이제 주인에게 땅을 얻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중개인 역할도 하고 얻어서 하는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시큼 부려먹고 누구를 점순이를 볼모고 야 키가 작잖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순이를 볼모로 이렇게 부려먹는. 그래서 영악하죠. 굉장히 영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소설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죠? 자, 처음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소설은 결말이 없어요. 그런 소설 있어? 열린 결말? 그건 결말이 있네. 열린 결말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봄봄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했나요? 생각나요? 결말이 없는 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툭 끝났어. 네. 여기로 막 절정에서 막 장인하고 막 나랑 싸우는 거야.
그죠? 장인은 지게짝대로 막 나 때리고 나는 장인의 말. 그죠? 이 절정 안에 결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뭘까요? 절정 안에 왜 결말이 되어 있을까요? 그죠? 왜냐면 계속 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했다가 또 끊어져야 되는데 마무리가 아니라 뭐요? 계속 절정으로 소설에 남아 있으면서 뭐죠?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극적 전개, 이 극적 전개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계속 절정이 있는 거예요. 절정이 강력하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줄거리는 여러분들 뭐 요 정도 줄거리. 그래서 내가 점순이에게 이제 점순이가 나를 이제 너 결혼 안 할 거냐 해서 장인이 이제 점순이가 나의 편을 들지 않고 장인한테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 장인한테 덤비죠. 그 장인이 싸우는데 점순이가 도리어 내 편을 들 줄 알았더니 누구 편을 들어? 장인의 편을 들어. 그래서 그게 아이러니야. 어리숙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감상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자, 요 자료는 그 유튜브 밑에다가 실어놓겠습니다. 자, 인물의 성격부터 봅시다. 3페이지. 그래서 줄거리 한번 볼까요? 그래. 2페이지 줄거리 보겠습니다. 줄거리. 봉필이 세모. 봉필이는 악랄하기도 유명한 마름이다. 마름 얘기했죠? 땅주인은 아니고 땅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의 모습 대신 대리사를 열이나 가르쳤다. 10명이나 가르쳐서 딸들을, 그죠? 셋째 딸 셋인데 10명을 쭉 가르치웠어요. 다시 가르치었다가 재작년 가을에 맏딸을 시집 보냈다. 점순이 둘째 딸이죠. 점순이 동그라미 세 번째 대리사의 감이 들었다. 나는 점순이 벌써 내가 세 번째야. 나는 그의 세 번째 동그라미. 나는 그의 세 번째 데뷔사입니다. 네 번째 놈을 들이려다가 자기는 내가 일도 잘하고 어수룩하니까 붙들어둔다. 내가 나를 아는 거야. 그러나 여섯 살인 셋째 딸이 10살 되어야 데뷔사에 할 터이므로 자기는 나를 결혼시켜주지 않는다. 앞으로 4년이 더 있어야 되네. 나는 데뷔사의 감으로 봉필의 집에서 사경은 뭐냐면 쇠경이라고 월급이죠. 한 푼 안 받고 일한 지 벌써 3년하고 7달이네. 3년 7개월이죠. 작년에 내가 사나흘 누워있자 자기는 울상이 되어 결혼시켜준다고 나를 달린 일이 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점순이가 자라면 성내 결혼하기로 한 애초의 계약 때문에 달릴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어제 이제 과거죠. 어제 이제 뭐예요?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간 거예요. 어제 어제 네모 화전밭. 그럼 화전밭이 뭐예요? 화전밭 산에 있는 밭을 거기서 불을 질러서 그 땅을 개간해서 화전밭이라 그래요. 화전밭 갈 때 점순이가 밤낮 일만 할 것이냐고 했다. 점순이가 뭐야? 그 멍청이 밤낮 일만 할래? 자기도 결혼하고 싶은 거야, 점순이도. 응? 나는 모를 붓다가 이제 모를 이렇게 심다가 점순이가 먹고 키가 크다면 모르지만 장인님 배만 불릴 생각을 하니 화가 난다. 장인 좋은 일만 하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논두로 올라간다. 논 가운데 이상한 눈초리를 노려보다 장인은 화가 나서 논두로 올라오더니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친다. 막 때리는 거예요. 되게 폭력적이죠. 예, 봉필이. 영악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장인은 내게 큰 소리를 칠 계제, 큰 소리를 칠 이유가 없는데, 한 대 때려놓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난처해지는 거죠. 장인들을 혼내주고 집으로 가고 싶으면 남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장인이 될 봉필이를 구장택으로 끌고 간다. 구장은 이제 이장, 뭐, 그 마을의 리더. 구장님 당사자가 결혼한 혼인하고 싶다는데 빨리 성내, 결혼을 시켜주라고 한다. 봉필 씨는 점순이가 덜 컸다는 핑계로 또 한 번 내세운다. 아직 덜 컸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부려먹는 거죠. 이틀 뒤 점순이는 구장택에 갔다가 그냥 오는 법이 있냐면서 얼굴이 빨개져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왜 그냥 왔냐고. 나는 점순이에게 병신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난 후에 어떻게든 결판을 내야 될 생각인데 이제 점순이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근데 내 안사람 될 사람이 나한테 욕까지 하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일터로 나가려다 말고 나는 바깥 공바닥에 공을 들어놓는다. 이제 이게 절정이야. 이게 이제 절정이 있는 거야. 앞에 나온 게 이제 결말인데 자.
대문간에 나오던 장인이 징역을 보내겠다고 겁을 주나 징역 가는 것이 병신보다 병신한 말로 낫다는 생각에 나는 말대꾸만 한다. 화가 난 장인은 지게 막대기로 배를 찌르고 옆구리를 차고 볼기자 호로에 갈겠는데 나는 점심을 보고 있으면 의식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중이 있으니까 수염을 잡아쳤는데 수염을 딱 잡았어요. 바짝 이야기 오르는 장인은 나의 사탕을 잡고 늘어진다. 서로 급소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아유 할아버지 뭐 낳아달라고 막 그러죠. 할아버지까지 부르다 거의 까우나 치자 장인은 나의 사탕을 놓아준다. 나는 엉금엉 기어서 장인의 사탕을 잡고 늘어진다. 장인이 할아버지라 하다가 장인도 나한테 할아버지라 아프니까 점순이를 부른다. 점순이 내게 달려든다. 나는 점순이 할 수 없는 태도에 넋을 잃는다. 이게 아이러니야. 점순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대단히 해학적이고 재미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해학적인 것 중에 이 장인이 굉장히 영악하게 나를 부려먹죠. 이 속에 이 재미 속에 들어있는 숨은 게임이 뭐냐면 당시에 이 마름들이 이 소작인 또 마름들이 이 대리사회들을 굉장히 뭐랄까 부려먹고 학대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물의 성격은 봤죠. 나는 순박하고 어리석은 인물이다. 예, 순박 어리석은 동그라미. 장인과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투는데 본인 의사보다 점순이 의사가 많이 반영된 결과이다. 때문에 점순이 화가 낼 때 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돼. 장인 봉필이 딸마새를 둔 마름으로 마을에서 인심 잃고 사는 사람이다. 성격이 별로 안 좋죠.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었어. 대릴사위 바꿔치기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 미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일을 잘하는 나를 놓치기 싫고 셋째 딸이 여섯 살밖에 먹지 않아 점심에 나를 결혼시켜 내보내고 다시 대릴사위를 드릴 처지도 못 되는 고민한다. 점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나를 배우 조정해서 아버지의 상을 붙여놓고 결국 종국에는 아버지 편을 들 다소 능동적 인물이다. 네, 2회 감상 첫째 문단에 보면 본봉은 30년대 농촌 모습과 김정은 특유의 향토색 동그라미 짙은 언어를 통해 순박과 어리석은 사람을 해악 동그라미 넘친 유머와 기질에서 표출한 작품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서 자 4페이지 핵심 정리 단편 순수 해악소설 농촌 소설 소속적 해악적 시간제 30년대 강원도 농촌마을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역순행적 구성 자 표현상 특징 별표 천하세 표현상 특징 아이러니 구조, 그다음 육감적 언어 사용, 그렇죠? 굉장히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과 거칠고 서투른 행동 묘사, 해학적이고 토속적인 문장이다. 자, 역순행적 구성이다. 30년대 농촌 현실 인물 간의 갈등을 주는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아까 제목은 얘기했죠? 그다음에 주제, 시골 남녀 순박한 사랑 또는 농촌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한 현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본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 여러분 다 좀 빨리 나갔는데 이해됐죠?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